아시아인들이 하나 되는 휴먼 감동 프로젝트. 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부와 가족, 그들의 소통 시간, 러브 인 아시아. 네. 저는 요즘 말이죠. 네.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네.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 보통 이 연락이 안 돼요. 여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이 방송이 나간다면 가정생활 어떻게 하시려고? 아, 온전치 않을 것 같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여자친구가 저 학창시절에 펜팔하던 네. 네. 도로시라는 여자친구인데 네. 그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분이 표인봉실을 일부러 피하는 거는 아닌가요? 글쎄요. 어쨌든 연락이 잘 안 돼요. 연락이 잘 안 된다. 그런데 예. 그런 분들도 네. 이 러브 인 아시아를 함께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래요. 러브 인 아시아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막 세상의 첫 장을 넘긴 나의 보물 연기. 묵묵히 지켜봐주는 시아버지와 언제나 내 편 시어머니. 그리고 꽃다운 스무 살 사랑을 알게 해준 착한 남편.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할 우리 가족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 벤치 로우 씨 가족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가족분들이 지금 3대가 함께 사시잖아요. 네. 예, 이런 가족들이 요즘 많지 않은데 네. 그 살던 인도네시아도 대가족이었어요? 우리 벤치. 네, 저 진정해도 가족 많은데 근데 저 엄마, 아빠, 저하고만 우리 셋이만 살아요. 언니 둘이 있는데 근데 언니 둘이는 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요? 예.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5년. 5년 됐습니다. 예. 근데 말 잘하시네요. 정말 말씀을. 예. 예. 20살 소녀의 사랑이 바다를 건너서요 한국으로 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북 문경으로 시집 온 대시 씨의 삶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 나모리. 작은 시골 마을에 아침 해가 밝았다. 모닝커피로 하루를 준비하는 5년차 주부 델씨. 오늘도 아침잠에 힘들어하는 남편 민병선 씨는 아직 꿈속인 아들 영기가 마냥 부럽다. 겨우겨우 커피 한 모금 넘겨보지만 여전히 허전한 기분이다. 한국 사람은 아침에 꼭 밥 먹어야 되고 커피는 밥 먹고 그 다음 후에 커피 마시고. 그래도 밥은 챙겨줘야지. 왜 내가 안 챙겨줄까 봐. 또 밖에 가서 오늘 마누라 밥도 안 챙겨줘요. 아침에 잘 안 챙겨줘요. 또 그런 소리 밖에 해요? 밖에 나가서 그런 소리 해요? 그래 밥 안 먹어도 된다. 네 옆에 맛있어도 된다.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 가득 안겨주는 여인 델씨. 문경의 복덩이 델씨의 일상 속으로 들어가보자. 오늘도 출근길에 오르는 남편 민병선 씨. 그 옆엔 항상 델씨가 있다. 하루 종일 화물 운반에 시달린 남편에게 힘을 주는 그녀. 아, 이렇게 갔다 오면 밤에는 날씨도 춥잖아. 그래서 그거 잠바 하나 그 가져가서 그 입어야지. 그래, 추우니까 얼른 빨리 가고.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온 며느리 델씨 하루가 시작됐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난 후 오늘도 델씨가 어린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다. 네 것 내 것 챙겨가며 집어든 빗자루로 하는 일은 동네 골목 청소. 이리저리 지저분해진 골목을 성격 깔끔한 델씨는 가만 보고 있을 수 없단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늘 고마워라. 할아버지, 이제 몸이 좀 괜찮으세요? 아이고, 아파 못 살아요. 대리가 아파면 영 붙이도 못해요. 누가 금방 온 사람이니까 골목 소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골목 소주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만해, 한 가지만 봐도 열 가지가 와요. 오랜만에 청소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선 시아버지. 둘러보니 할 일이 없다. 아, 정말 그럼 네 점 다 해놨구나. 아이고, 아이. 영기야, 엄마 부지런하다.
하고 청소 다 하고. 며느리는 뭐든지 잘해. 착하고 뭐 다 잘해. 뭐 음식도 많이 잘해. 그전 다 하고 있는 한국 풍속을 그전 다 배웠어. 이젠 잊혀져가는 것들까지 한국의 생활 속 문화를 모두 익혀가고 있는 델씨. 누구도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는 믿지 못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 그녀의 모습이 더욱 빛나는 곳이 있다. 오전 일과를 마치고 들어가고 있는 집에서 걸어 2분 거리의 시댁. 식사 아직 안 했죠? 안 했어요. 4년 전 있었던 교통사고로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신 시어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며느리의 손길 없는 일상을 상상도 못한다. 덕분에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도 집보다는 시댁에서 더 많이 보여주게 되는 델씨. 인도네시아에선 요리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델씨. 하지만 5년차 주부 명찰을 단 지금 간단한 한국 요리 정도는 웬만한 요리사 부럽지 않은 솜씨 자랑하며 해낸다. 그런 델씨를 눈여겨보고 있는 이는 3살 차이의 조카. 어때? 아, 맛있다. 됐어요? 됐어. 딱 됐어요. 나이 어린 작은 엄마가 처음엔 어색하기만 했는데. 되게 작은 엄마는 되게 편하고요. 마음이 따뜻하세요. 진짜 화낸 걸로 볼 정도로. 친구 같고 엄마 같고 그렇죠. 맛있어. 상에 둘러앉은 식구들. 잠시만요. 몸 불편하신 시어머님은 물론 집 떠난 형님 덕에 시아주버님과 새 조카들까지. 이 대가족의 살림이 모두 델씨의 차지다. 미천리 타양에서 와가지고 우리 손도 있었고 그래 이쁘게 하고 이랬게로 동네 사람한테도 그렇게 칭찬을 듣지. 지수씨가 아래가 참 시집을 와가지고 참 엄마도 참 많이 편찮으시고 그런데 그 와가지고 맨날 밥도 이래 하고 뭐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고생도 많고 이런데 뭐 저한테 참 고맙죠. 뭐 집사람도 없고 이런데. 민 씨 집안의 그런 복덩이 델 씨. 과연 어떻게 문경까지 오게 됐을까? 인생의 험한 파도 함께 헤칠 동반자 찾겠다며 나타난 한 바다 사나이가 있었으니 이보다 아름다운 여인은 있을 수 없다는 호언장담에 이끌려 자리한 것.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먹지 않았습니다요. 41입니다요. 조금 허전해 보이는 머리숱. 좁혀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난 나이 차이. 20살 처녀 델 씨의 입이 벌어져 다물어질 줄 몰랐다. 보니까 나이도 많고 외모도 솔직히 말하면 못생기잖아요 애기 아빠. 애기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네. 근데 딱 보면은 애기 아빠가 얼굴만 보면은 사람과 착해 보여요. 네. 와, 인상은 그래 상당히 좋더라고요. 뭐 어린 것 같더라고. 나한테는 좀 가분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이런 것일까?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에 꼴이 난 두 사람. 엄청난 나이 차이도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진 인연의 끈은 단단하게 엮였고 이제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다. 매 순간이 즐거운 나날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웃음만 있었던 건 아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듣게 된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 아직 한국에 익숙해지긴커녕 시댁에 제대로 한번 가본 적 없는 델 씨가 병원 생활을 먼저 해야만 했던 것.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찾은 차가운 병실에서 남편도 없이 처음으로 뵙게 된 시어머니. 말도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캄캄하기만 했는데. 힘들으니까 신랑도 옆에 없으니까 갑자기 진정의 엄마 생각나요. 나지 않아. 그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처음에는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걸 몰랐어요. 예. 마음 좀 힘들어. 뭐, 신랑 옆에 없으니까 말통도 안 되고 그랬어. 그래서 엄마 많이 생각나요. 그때가 솔직히 많이 생각나. 다시 인터넷에 가면 다시 한국 안 할 거야. 도망도 가고 싶었다.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 떠날 수 없었던 델씨.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온 마음을 다 해드리고 싶었다. 한수저 식사도 먹여드리고 내 어머니가 아파도 이럴 것이라는 마음으로 모셨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아직 맞지 않은 한국 음식 탓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도 먹는 땅콩 조림과 참치캔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전부. 그래도 그쯤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빈자리. 자기 혼자라는 생각은 뿌리칠 수 없는 고통이었는데. 직장이 여유 있었는 것 같으면 내가 일로 이제 나도 앞부리면 됐는데 그게 또 안 되고. 그래갖고는 이제 저기다가 병원에다 맡겨놓고 있으니까 나로서는 참 미안하고 고마울 수밖에 없는 게라. 내가 뭐 업어줘도 뭘 해줘도 진짜 난 안 아까울 정도라. 그걸. 남의 나라에 와서 환경도 낯설고 어린 나이에 와서 시어머니 간병하고 하는 상황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꿋꿋이 잘 이기면서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도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퇴원하실 때 저희도 많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믿는 대시와 남편 민병선 씨. 특히나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귀한 손님을 맞이하러 가는 길이라 더욱 즐거운데. 대시의 한국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들. 처음 밟은 한국 땅에서 살 길이 막막했던 대시를 한 핏줄처럼 대해주고 많은 걸 알려줬던 그들. 대시의 또 다른 가족이다. 이모야. 내가 수양 엄마 되죠. 매진 엄마고 매진 딸. 그러니까. 그게 친정이 인도네시아에 있으니까 여기서 한국에서는 외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엄마, 언니, 이제 우리 집에 친정처럼 한국을 왔다가 한국이라도 둘째 딸이에요, 우리 집에서. 이미 한 가족과 같은 사이가 된 사람들. 쟁여뒀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는 가운데 정이 더해진다. 이들 모두가 대시의 큰 재산이다. 그녀를 통해 이루어진 관계들. 그렇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알아나가는 델씨와 가족들. 늦게 본 어린아들이 마냥 예쁜 남편 민병선 씨. 크든 작든 아들 연기를 위한 일이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래서 예전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걸 해내기 위해 노력하는 그인데. 그런 가족을 위해 델씨도 얼마 전부터 열심히 하고자 마음먹은 일이 생겼다. 뭐? 어머니 병원비 그거 냈어? 내가 냈어. 얼마? 약값 1,500원. 그다음 진료비. 진료비 1,200원. 49,000원. 가계부를 꼼꼼히 채워나가는 건 이제 대시의 중요한 일가가 됐다. 그냥 제가 대문 혼자만 살아 아니니까 뭐 다 애기도 있어. 뭐 우리 시고 그래. 그것도 알아야지 얼만큼 예 그래서 그 애기도 앞으로도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애기도 다음에 좀 대학교 보내고 싶어서 예 이렇게 쌓여가는 가족의 희망. 엄마 아빠 지금 살아는 용기 위해 살아 이제 인가 몇 용기 다 용기 위해 살아 이렇게 애 키워야지 이거. 엄마가 이거 생활 잘해야지 엄마가 다 연기 때문에 알았어. 그 연기 공부를 잘해. 연기야 대답하고 연기 공부를 잘해. 공부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알았지. 가면 이거 연기 학교 학교
아기가. 어, 연기가. 작은 곳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는 델씨. 그 모든 것이 내 아이, 내 가족을 위한 것이기에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녀. 그 당찬 모습에서 델씨의 희망찬 내일이 그리 멀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다. 네, 아유, 결혼하자마자 또 남편은 배타러 일하러 나가고 혼자 남겨졌을 때 네.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강하게 때린 건 도대체 남편과의 나이차가 몇 살이냐 이거. 아니, 몇 살 차이가 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 네? 당시에 그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제가 스무 살이고요. 예. 아기 아빠는 한 살이에요. 그럼 스물한 살 차이. 스물한 살이요? 네. 근데 예. 도대체 뭘 믿고 아니 남편분이 어디가 그렇게 좋으시던가요? 아, 처음에 아기 아빠 처음에 만났을 때 나이는 좀 많은데 근데 사람과 좀 착해 보여. 그리고 아, 나한테 나보다 나이 차 더 많으니까 나한테 더 잘해줄 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한 사람만 믿고서 진짜 이 이영 말리 타국에서 딱 왔는데 아니 배를 타고 나가버리면 네? 아니 그건 무슨 배짱이세요? 네? 아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우리 남편분한테 한번 여쭙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 고맙고 네. 이까지 와갖고 뭐 잘해주진 못해도 조금 고생은 좀 많이 시킨 편입니다. 그거를 뭐 앞으로도 이제 살아가면서 최대한 뭐 제가 편하게 이제 좀 고생 안 시키고 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하고 다 이렇게 화목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예. 조카가 보기에는 우리 작은 엄마가 어떤 분이에요? 엄마도 같은 분신이고 집에 일 많이 도와주시고 빨래도 해주시고 아침 점심 저녁도 해주시고 제 집안도 걱정도 해주시는 그게 작은 엄마 분이세요. 네. 예, 조카들도 다 잘해줘요 저한테도. 뭐, 예, 제 생일날은 뭐. 애기 아빠 안 계시니까 대신 네. 조카들도 뭐 케이크도 사주고 생일날 때 꽃하고 선물에 선물도 좀 해주고 그랬어요. 애기 아빠 옷을 애기 아빠 대신에 조카들을 다 해줘서요 생일날. 네. 아 나 왜 결혼했을까 후회돼 이러신 적은 혹시 없으셨어요? 아, 예, 그 후회 뭐 후회는 저는 없고요. 예, 그냥 제가 이제 우리 제 친정의 가족들은 성당에 믿었거든요. 우리는 진정에 결혼하면은 딱 한 번 결혼하면 이 세상에 사는 딱 결혼은 딱 한 번이라 두 번은 아니거든. 그래서 힘들 때 뭐 숙상에 있어서는 결혼했으니까 계속 참아야지. 그까지는 같이 살아야 돼. 이야 참 대단하시네요. 그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델씨 씨가 한국의 전형적인 전통적인 며느리상인 것 같다는 그렇죠. 느낌이. 앞에 마당 쓰는 것도 보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또 우리 저 시어머니 이게 식사를 챙겨드리는 모습 직접 네. 숟가락 넣어드리는 모습까지 야, 봤는데 아, 우리 시어머니께서 보시기에 며느리 어떤 며느리인가요? 최고 며느리.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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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국 땅에 어디라고 와서 아들도 낳아서 참 우리 아들한테 바쳤지. 그래 얼마나 착하고 동네에서도 칭찬 듣고 아이 집안에서도 칭찬하고 아주 우리 집에 꽃이 피었어요. 5년차 시집온 어린 신부지만 대가족도 살림에 아주 당찬 신부입니다. 대씨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인도네시아가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13,000여 개의 섬들과 함께 다양한 민족과 언어, 문화가 공존하는 인도네시아가 델씨의 고향이다.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로 4시간, 북동부에 위치한 섬 중 가장 큰 섬인 슬라웨시. 슬라웨시 무역의 중심을 이루며 각 나라에서 온 대형 선박들로 번화한 항구 도시 비퉁이 델씨가 자란 곳이다. 황금 어장과 가공 수산업으로 인도네시아를 찾는 일본, 대만, 필리핀 등 각국의 무역선들. 그중에 반가운 우리 한국 선박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서 신랑을 처음 만난 거죠? 델씨 고향 비퉁에선 한국 사람들은 낯설지 않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6년 되었습니다.
야. 한국에 자주 가세요? 아니요, 한국에 6년 만에 두 번 갔어요. 결혼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어디, 부인은 어디 계세요? 그 부산에서 나대포 모른데 아파트에 계십니다. 부인한테 한 말씀 하시죠. 야, 한진 엄마, 미안해요. 갈게. 그리고, 그 어머니, 뭐, 연락하신데 고생 많았습니다. 뭐, 저, 뭐, 우리 자식 용서합시오. 어머니, 뭐, 보고 싶습니다. 그 러브인 아샤가 반대로 됐어요. 그러게요. 한 달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한국어 선이 들어오고 인도네시아 사람과 한국 사람이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으니 비통해서 한국은 친근한 나라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참으며 열심히 일하는 한국인들. 이들 통해 고국으로 보내주는 참치와 고등어과의 어류들은 한국에서 최상품으로 평가받는다고 한다. 이거는 식용, 이거 이제 아보아보. 이거는 저 식용유라도 이 정도는 자카르타 가격도 괜찮아요. 양식장에 바로 들어가도 되겁니다. 바로? 피시밀로 안 하고? 열심히 일하는 한국 남자들은 인도네시아 여성에게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비통의 가정을 이룬 한국인은 10명 정도. 김양근 씨도 그중 한 명이다. 아 저기서 정차를 해서 사시는군요. 의욕으로 비통에 온 그는 인도네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았다. 힘들고 외로운 타향살이에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아내다. 아이들도 부쩍 커가는 요즘 부부는 서로 도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여기 와서 집사람이 내가 그 밀 조그만한 거 하는데 사무실에 그 일을 했어요. 그래 이제 보고 한 2년 동안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아주 착실하고 얌전하고 좀 조신하게 보여가지고 그래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베다 부다야 야 orang Korea sama-sama kawin ini yo. Paling tidak yo harus menyesuaikan tanggung jawab sama anak-anak ada ya. Ini cari itu juga kerjaan yo harus pasti dia berusaha kalau enggak ada kerjaan yo pasti berusaha. Ya hidup yo baik-baik di dalam rumah tangga. 오늘 밤에도 비통항에는 한국 배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정박해 있다. 근면성실한 한국 남자 민병선 씨와 인도네시아 처녀 대리 씨가 만난 것도 바로 이곳이었다. 만남에서 사랑 가진 일사천리 초스피드였지만 부부 결실을 맺기가 쉽지만은 않았는데 대리 씨 부부가 결혼식을 올린 성당. 가톨릭 신자인 대리 씨, 그래서 민병선 씨도 교리 시험에 합격해야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 가톨릭 신자도 아니거니와 말까지 서툴렀던 남편은 매일 신부님을 찾아와 애원했다고. 5년 전 이들을 부부로 맺어준 신부님은 사랑에 눈물었던 한국 남자를 기억하고 있다. 어떻게 기억을 하실까요? 그러나 bahasanya. Ya, bahasanya saya pakai bahasa Indonesia, dia pakai bahasa Korea, tentu dia mengalami kesulitan. Begitu. Datang memberikan informasi bahwa saudara yang pernah saya berkati itu sekarang ini dalam keadaan Jesuikunya. baik. Yeah, han bentar aja. Untuk itu dari jauh saya memberikan berkat dari Tuhan. 결혼 전 대리 씨의 추억과 꿈이 남아 있는 스메아 비퉁 고등학교. 대리 씨는 어떤 학생이었을까? Anak ini waktu di sekolah sini mulai dari kelas 1 sampai kelas 3 memang mendapat ranking, anak ini sangat pandai. Tapi waktu masih sekolah, dalam kelas 2, anak ini diutuskan untuk magang ke Filipina. Jadi utusan Provinsi Sulawesi Utara, magang ke Filipina. Mendapat ranking baik juga di magang Filipina. 지금도 학교엔 대리 씨를 꼭 빼닮은 후배들이 예쁜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여기 대리 씨 단짝 친구 둘이 모처럼 학교를 찾았다. 이들이 털어놓는 여고 시절의 비밀 하나. Pengalaman paling lucu dengan Delsi. Waktu itu di kelas waktu istirahat kami lapar. Minta izin sama guru tidak diberi izin. Terpaksa lompat pagar sana.
반까지 넘어가며 어렵게 먹었던 추억의 맛은 시원달콤한 빙수. 모처럼의 학창시절 이야기에 친구들은 더욱 델리시가 그리워진다. pulang sekolah langsung kami bertiga langsung ke singgah tempat sini untuk makan es. Saya sudah kawin, sudah punya anak dua. Tapi 아, 이제 애기 엄마가 됐어요. 그래서 di sana apakah kamu baik-baik saja di sana? Hai. Des. Masih ingat toh? Saya juga sudah menjadi ibu rumah tangga. Apa kamu di sana baik-baik? Jangan lupa ya. Peran dua. 사실 저 결혼한 다음에 고향 모습은 처음 보시는 거죠? 예. 어떠세요? 많이 변했나요? 좀 맨 아직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그 친구들 만나니까 어떠세요? 야, 친구들은 좀 지금 애기 엄마 됐으니까 좀 퉁퉁했어요. 그때 학교 다녀서 다 날씨였는데. 물론 시댁 어른들이 잘해주시고 남편도 네. 잘해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득문득 친정 생각 나실 거예요. 엄마도 그렇죠. 보고 싶고 그러시죠? 네. 네. 그럴 때 어떡하세요? 생각나면은 엄마한테 전화했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근데 수영 엄마 지금 있어갖고 수영 언니도 있어갖고 그래 좀 친정 엄마 대신에 친정 엄마 같아요. 예. 예, 여기서 예, 잘해줘요 저한테. 아, 예. 지금 저 수영 엄마 말씀하셨는데 예. 아, 한국에서 정말 델시 씨를 딸처럼 보살펴주는 네. 수영 엄마와 또 언니가 나와 계세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델시의 수영 엄마입니다. 피가 섞여 살이 섞여 내가 낳아야만이 자식이 아니에요. 데리고 있다 보니 정이 드니까 자식 없고 또 내 자식 하면 더 기워지더라고요. 예. 왜? 내 자식도 멀리 나가가 있으면은 외국으로 가서 시집을 가면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얼마나 안 됐을까 그럼요. 하는 그 생각에서 나는 더 델시를 참 내 친딸처럼 더 보호해주고 싶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고 피가 섞여야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이 정말 예. 인상적인데 특별한 가족 관계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좀 우리 델시 씨께는 더 큰 가족이 있습니다. 아, 경북 문경 마송면 나머리 마을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아, 델시 씨와 한번 통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만나보시죠.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마을과 마을이 통하고 한국과 아시아가 하나로 통하는 이창명의 통화시아.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나무 일리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일리는 산 물 인신 맞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제 팀 엘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얼마나 이렇게 착한 카메라 앞에 가서 또 한번 인사하세요. 카메라 앞에 가서. 예,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주실 준비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와, 됐습니다. 아유, 됐습니다. 됐나? 됐습니다. 라마치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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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 아, 그 수많은 섬 중에 하나가 델시의 고향. 인도네시아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다는 전통 음식 가도가도. 가도가도.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국민들의 열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국기의 의미. 인도네시아의 모든 것을 배워본다. 어머나. 인도네시아 너무 잘 어울리네요. 요리 오늘의 요리는 인도네시아의 요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델시 씨가 요리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사라마츠레. 사라마츠레. 경상도 사투리로. 파무세요. 파무세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인도네시아 요리 어떤 요리죠? 귀여워요. 예 오늘 요리. 네. 음식 이름 가도가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도가도 끝이 없는 곳이죠. 네. 7시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나라입니다. 네. 오늘의 요리는요? 음식 이름 가도가도입니다. 음식 이름이 가도가도? 예. 아하 몰랐어요. 경상도 말로 안녕하세요를? 밥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음식 이름이 가도가도군요. 오늘의 음식 가도가도.
인도네시아식 크레코에서부터 렌당이라는 소고기 요리, 그리고 각가지 야채들을 여러가지 소스와 곁들여 먹는 인도네시아식 비빔밥. 어때요? 드시고 싶지 않으세요? 맛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정통 박사님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완전히 알고 계시는 그런 박사님들을 제가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사님 나와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박사님 이쪽으로 좀 앉으세요. 박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어디 사세요 박사님? 인도네시아 박사님입니다. 아, 네. 이 동네 어디 사세요? 문경시 마성년. 예. 나무 203번지 삽니다. 뭐라 뭐라 찾아왔소. 그님은 간 곳이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예. 그렇다면 델시의 집을 한국에서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예. 갈까요? 한국에서 예. 비행기 타고 예. 요리 가지고 여행을 합니다. 마라도요? 마라도는 어디 있어요? 제주도 옆에. 아, 제주도.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쪽으로 예. 몇 시간 간다고요? 겁나게 갑니다. 자카르타로. 자카르타에서 다시 또 제주도 갑니다. 아, 제주도 옆에? 마라돈. 마라도요? 아, 그거 아니고요, 아버님. 자카르타부터 또 다시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마나도. 마나도. 아, 바로 거기에. 거기가 집이군요. 예. 아, 그렇군요. 마나도가 그러니까 집이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담아내기. 양파. 요리 전체 이름은? 두리치기. 두리치기. 그건 뭐라고 해야 되죠? 가도, 가도. 아. 가도. 응? 자. 자, 요리 이름은? 가도. 그렇지! 요리 이름은? 요리 이름은? 가도. 두리치기. 가도, 두리치기. 두리치기 워낙 좋아하시네. 가도, 가도. 요리 이름은? 가도, 가도.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어요. 이제 됐어요. 박사님 잘하셨습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셨죠?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빨강은 뭘 뜻해요? 불조심. 아! 그럼 흰색은? 흰색은? 이발소. 아! 빨간색은? 용기고. 용기. 예. 하얀색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셨죠? 예. 예. 경상도 이름은 여러 가지의 잡탕. 잡탕. 이게 인도네시아 음식은 이름은 가도가도. 가도가도. 국기의 이름은 군가라메라부띠. 아, 그리고 델시의 성격은 왔다. 델시에게 이 동네 살면서 이제까지 못했던 얘기 한 말씀만 더 해주세요. 이 동네 와서 뭐 사람들도 낯설고 한데 열심히 뭐 한국말도 배우고 참답게 사는 게 따봉! 왔다 따봉 다 나옵니다. 이름도 잘 모르던 나라 인도네시아. 델시를 이해하기 위한 마음 하나로 낯선 문화를 배워본 마을 사람들. 그 마음만으로도 진정 박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 추웠는데 마을 사람들 다 모이시고 참 정말 마을 사람들한테 고맙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델시를 위해서 다 모여줄지는 몰랐죠? 예. 그래요. 앞으로 더 음식도 많이 해서 드리고 예. 자주 이렇게 만나고 그래야겠어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인도네시아 박사 다 되셨어요. 그럼요. 오늘 어르신들 직접 모셨거든요. 네. 저 나모리 영농 회장님께서 나오셨어요. 예. 그 델시 씨가 마을에서 어떤 며느리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 처음에 예.
우리 동네가 생긴 이래 외국인이라고는 참 난리 때 미군 지나간 거 외에는 천조 외국인 외국인은 근데 참 세세대기가 동네 와서 산다니까 처음에는 신기했고 또 잘 살란가 참 그런 의심도 예. 생기고 그래서 지켜봤는데 웬걸요 어른 시부모님 잘못이죠 동네에 지금 안 그래도 애기 우는 소리가 참 들어본 지가 퍽 귀한데 참 깔방 같은 아들을 또 하나 쭉 낳았죠 동네 어른들이 참 칭찬이 예. 엄청 뭐 자자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처음 되면은 이 피부 색깔도 본토 색깔 싹 없어져요 우리 마누라보다 더 보았습니다 완전히 특급 한마디로 예. 특급 토종 새색시라 하면 돼요 그렇게 성격 좋고 또 속 깊은 며느리인데 그래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해서 많이 그리울 겁니다 대시의 가족 영상 편지가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언제나 아이들로 북적이는 대시의 친정집 대시 부모님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 때문인데요 달콤한 유혹 가득한 이 가게는 대시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가게 살림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 이분이 대시의 어머니고요 한켠에 전자오르간까지 마련해두고 멋들어진 노래 솜씨를 뽐내는 이분이 아버지입니다 멋쟁이 부모님 덕분에 노래와 춤을 즐기는 시간이 많았던 대시 가족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얼굴이면 얼굴 매력적인 대시의 부모님은 동네 최고의 인기인입니다 어느새 한 아이의 엄마가 된 막내딸 대시를 멀리 한국으로 떠나보내고 이제 둘만 남은 부부는 저녁이면 대시의 결혼 비디오를 보며 그리운 마음을 달랩니다. 야, 대시 itu itu anak itu dia anak yang ketiga kan jadi anak bungsu itu dia itu anak dengar-dengaran juga cuma dia punya sifat kemanjaan maunya dimanja karena dia anak ketiga kan. 귀염둥이 막내딸 대시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두 언니와는 달리 부부가 키운 유일한 딸이었기에 대시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특별했는데요. 성당과 학교를 열심히 다니며 대시는 착하고 예쁜 딸로 자랐습니다. 대시의 소식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연세 지긋한 외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떨려옵니다. 용기. 사진으로만 봐야 했던 외손자 용기. 용기 소모 사래. 아루 그새.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참 귀한 딸을 주셔서 한국에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와서 아기 거 좀 놓고. 마 아빠, 알로, 마 아빠, 내 바이바이 di sana. 건강하게 보이는 대시와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 대시와 연기를 따뜻하게 한번 안아줄 수 없는 이 현실에 가족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대시, 아빠의 마음이신 솔리안 딸만의 배 안자라니 들으시 바람이면서니 여러분이 두고 막두야 먹이니 남
물론 불가능하다도 방송. 다비 남은 게 앞뒤 바빠. 바빠들어 헬라칸 가문 불만당간 이두 사두 dasar kebebasan dan kemerdekaan bagi kami. Sebagaimana Papa relakan kamu kawin dengan warga negara lain, begitupun saya merasakan baik Dersi, baik Min, baik keluarga lain di Korea itu sudah menjadi satu dengan keluarga di Indonesia. Dersi saya, kita sayang Pak Dersi. Jadi Dersi, lupa Dersi, sayang juga Bu. Supaya orang yang tidak kurang apa-apa, baku dapat lagi satu kali. Ternyata kongaran sudah lebih gode, kong setambah pesum, kong sesama di orang Korea lagi yang ada di muka. Yong ini lebih gode lagi, Ming lagi segode lagi. Jadi pesanan dari mama dan papa dan keluarga dan ya, Desi bye-bye juga sesama. Selamat bahagia. Ini kita terlaki dari mama Marsi. Tadi turun so lihat video video tadi juga kita baru lihat kan dari sebelah muka sekarang turun so kuliah lah tadi tanya mungkin nama juga nih tahu kita kenama Maxi Maxi Rai itu baru kalian bulan lalu 9 orang nasihat sehat turun so lihat nape halo Desi. 시어머니 병간으로 고생 많을 때도 홀로 연기를 나아야 했을 때도 대시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이 아팠던 엄마. 항상 몸에 지니고 있던 반지를 빼어냅니다. 대시의 오랜 친구 이인입니다. 그럼 buat Delsi, tolong dititipkan buat orang sama orang Korea, sampaikan sama Delsi, kita rindu pada Delsi. Sebenarnya ini serius sekali namanya sih. Kamu pesan apa lagi nana? Tadinya kan saya teman saya datang ke rumah terus sama maminya Delsi yang maminya punya kakak ke rumah bilang katanya Delsi waktu syuting di Korea dia bicara tentang saya duluan, nama saya duluan yang disebut. Jadi saya terharu, saya menulis surat ini untuk Delsi. Saya titipkan ke ibunya. 가족과 친구, 이웃들은 대시와 함께한 시절을 아름답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시가 한국에서 행복하길 희망합니다. 사랑해요. 너랑 sama di sini rindu pangana. Jangan lupa ya carikan jodoh for kita. Mari kita selebih gode, Kang. Mari tetap lebih gagah. Sama dengan Ana, Dang. Rindu top for kita. Halo, bye. Bye di sana. Korea에서 온 영상 편지 만나고 나면 저희가 네. 이 분위기 어떻게 수습하나 하고 항상 고민했었는데 그래도 네. 오늘은 그나마 저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도 나오고 네, 부모님이 예. 아주 멋지세요. 멋쟁이세요. 활기 차시고 그렇습니다. 예. 네. 만나보니까 어떠세요? 오랜만에. 예, 네, 근데 좀 직접 보니까 예. 아빠 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예.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으세요? 예. 예. 한 달 전에 전화했는데 2개월 동안 아프다고요. 네. 2개월 동안 계속 병원 다녔었거든요. 아,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시군요. 예, 그래, 지금은 다행이다 조금 낫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전화 듣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아빠는 지금 아파가고 밥도 잘 안 먹고 살 많이 빠졌다고. 진짜 네. 보니까 맞아요. 델시 씨가 막 눈물 보이니까 이제야 좀 손을 예. 잡아주시네요. 잡아주세요. 아, 진작 좀 잡아주시네요. 네. 아,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델시 씨 부모님께서 네. 또 귀한 선물을 아까 반지 담는 거 보셨잖아요. 예, 보내주셨대요. 자, 한번 그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선물이 네. 바로 요 뒤쪽에 예,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겠는데 네. 자, 바로 네 마나도에서 온 따끈따끈한 예. 오차통입니다. 본편이 그랬나? 네. 이거 뭐 요것만 봐서는 도무지 뭐 안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네. 아까 반지 담는 건 보셨으니까 그건 아실 것 같은데. 아, 궁금합니다.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자, 도와드릴게요. 자. 오. 여기 그 현란한 그 머리가 털한 가수가 있는데 뭐 평소에
혹시 학교 다닐 때 좋아하던 그런 가수 아이돌 수상가 보다 인도네시아 제 아버지 사촌 동생이에요. 어?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네. 아, 네. 보여주세요. 그럼 이분이 친척이란 말씀이세요? 네, 진짜 가수. 예. 네. 야, 집안에 그럼 연예인 집안이시네. 아, 이거 노래 너무 목소리 듣고 싶지 궁금해요. 않아요? 네, 궁금해요. 네. 네. 칼로 돌아 마싱 살라 Jangan pusing orang itu masalah Kalau orang masih pusing Maka jasan diri Biasan diri Orang pedi Jangan anggap putih Kalau 저기 러브 인 아시아가 주제곡 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괜찮은 게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선물도 좀 한번 보시죠. 왔어요. 네. 아~, 아. 네. 야. 아, 반지하고 예. 그 뭐지? 네. 팔찌요. 반지 팔찌. 반지 한번 껴 보세요. 저 근데 반지는 남편이 끼워 주는 게 아무래도 보기 좋겠죠. 예, 네, 그래요. 그죠? 예. 자연스럽게 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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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야.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낀 같은 네.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아 예뻐요. 예. 예 어머니가 끼시던 반지를 예. 이렇게 딸한테 전해줬는데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잘 맞아요. 예. 그 남자가 꺾일지언정 네. 무릎 꿇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단 한 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여자 필요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오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네. 남편께서? 네. 예. 그럼 꽃도 한번 주시고. 그래. 아, 필요할 걸요. 예. 이왕이면 그리고 꽃 혹시 드려본 적 있으세요? 예. 한 번이라도? 필요할 거예요. 없으세요? 예, 예. 없어요. 답답한 한 번도? 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색하시구나. 아~ 자, 준비하시고. 오, 무릎 꿇었어요. 댄시 사랑해. 아, 예. 이제 정말 사랑하는 것 같네요. 아유, 그래요. 하여튼 그만 변치 마시고요. 자 오늘 저 러브 인 아시아 함께 해주신 댄시 씨 가족께는요 우리 댄시 씨 친정인 인도네시아 갔다 올 수 있는 가족 항공권 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자, 우리가 가족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답니다. 아, 뜻을 같이 해서 맺어진 사람들. 네, 대시 씨께서 한국에서 새로운 가족을 이뤘습니다. 그 소중한 사랑 행복하게 읽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러브 인 아시아는 또 다음 주에도 뜻을 같이 해서 한 가족이 된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러브 인...